뉴욕 주의회가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개업체 25곳에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비슷함에도 소수계 인종들은 주택 안내 또는 오픈하우스에 거절당해 왔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뭐 그레이트넥이나 맨하셋 원하는 집을 살려고 했었고 그 프라이스가 괜찮아서 저희 손님은 풀 프라이스에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그렇게 해서 오퍼를 했는데 그쪽에 미국의 프랜차이즈드 컴퍼니에서는 카운터 프라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정도의 조건이면 억셉트가 되는 상황임을 저도 필드에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주상원은 이후 부동산 중개업체 68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당시 한 곳만 소환에 응해 이번에 재차 소환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하는 업체에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대우 관련 교육 강화와 주정부의 부동산 중개인 라이센스 취소 등 일시 정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주상원이 주최하는 청문회는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